아까 그 메모해놓은 거를 잠깐 봤더니요. 세 분이서 가수 창법 따라하는 거 이거를 잘하신다고 그런 이렇게 네. 적혀 있던데 어떤 가수들 창법을요? 또 간단하게 자 네. 가볍게 가보겠습니다. 우리 네. 금잔디 선배님 잠깐 해볼게요. 네. 날 사랑하신다니 좋구나. 자 다음으로 장윤정 선배님 가겠습니다. 네. 목포 행화 안행 열차. 자 다음에 네. 김현자 선배님 가겠습니다. 네. 여자는 꽃이랍니다. 자 다음은 김수희 선배님께서 네. 칠갑산 부르십니다. 칠갑산 산마루에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다 비슷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저 판정단 여러분들 시간입니다. 아 정말 이분들 너무 상큼 발랄하고요. 네.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트롯 3인조 여성 걸그룹 3인조가 안 보여요. 그런데 지금 비비추가 네. 아 지금 여성 걸그룹 3인조의 선두주자로 나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안무도 완벽하고요. 준비가 아주 많이 돼 있네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준비가 많이 되고 결승까지 올라가더라도 좋은 선곡이 중요하다. 나중에 취입할 때는 우리 추가열 같이 훌륭한 작곡을 받고 좋은 작사를 받아가지고 타이틀로 해서 큰 빛을 보기 바랍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진민영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수미 씨, 은영 씨, 이나 씨. 네. 예. 아 깜짝 놀랐어요. 초대 가수를 모셔서 오프닝 한 줄 알았을 정도로 세 분이 너무 잘하셨는데 세 분 목소리가 다 매력이 있어요. 예. 세 분이 움직이시니까 네. 그 노래를 하나 제가 부탁을 하면 어떨까 해요.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세 분이서 화음을 한번 예쁘게 넣어보시면 어떨까. 목소리가 그 세 분이 다 특이해요. 예. 네. 그러면 조금 해볼까요? 네. 가능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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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반주 없이 그럼 해보도록 시둘셋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. 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아직 오늘 콘테스트에 뭐 경연을 나오신 게 아니라 즐기러 나오신 것 같은 예 너무 잘 봤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놀러 나왔어요? 아니요. 아, 그건 아니시고 좋습니다. 속은 떨리는데도 네. 아주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